오늘 뉴스 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IPO 시장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원스토어 얘기도 또 어제도 했었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철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흥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온칩스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원래는 공모주 슈퍼위크였어요.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말씀해 주셨던 원스토어도 그렇고 SK쉴더스 그리고 여기 테린페이퍼까지 결국 IPO 절차 잠정 중단을 했죠. 철회키로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비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 역시는 한 달가량 이제 상장 일정을 좀 미뤘습니다. 국내 증시 악화가 되면서 공모시장에 냉기가 감도니까 좀 전략적으로 일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재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일정을 진행을 하던 곳이 바로 가온칩스인데 예. 어제 이제 일반 청약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미 기관 수요 예측 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184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달에 아주 흥행에 성공을 했던 4x4라는 업체 기업 하실 겁니다. 1846대 1 정도여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기관 수요 예측 건수 92% 정도가 희망가 상단, 그러니까 13,000원 선 상단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역시나 상단을 초과한 채 결정이 된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의무 보유 확약 건수는 좋지는 않습니다. 한 14% 정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중에서 60% 정도는 그래도 기관들이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 기관 수요 예측 분위기 그대로 이어져서 일반 청약도 흥행위에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가온칩스가 흥행한 이유, 그 앞서 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높아서 예.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꺼려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100% 신주 모집이었습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크게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긍정적으로 크게 판단을 해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은 침체돼 있기는 하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뭉칫돈이 몰렸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또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됐고 흥행을 했는데 지금 균등 배정만 노린 분들 중에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도 또 있다면서요. 네, 저도 어제까지 사실 4시 마감인데 실시간 경쟁률을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균등 배정은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일반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한 2183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4x4 같은 경우에는 3700대 1을 넘어섰는데 그래도 최근에 IPO 시장 분위기에서 이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1000대 1을 넘어선 정도니까 1000대 1이 평균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훨씬 넘어섰으니까 흥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결과인 거고요. 총 7조 6,400억 원 정도가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균등 배정으로 25만 주가 할당이 됐는데 한 31만 주 정도가 몰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좌당 균등 배정 주식수가 0.79주 이렇게 예.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즉 추첨을 통해서 한 5명 중 4명은 한 주씩은 가져가는데 한 명은 이제 빈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 배정을 놀렸다면 3,000주 이상 이제 청약을 하신 분한테 비례 배정이 한 주씩 더 가게 되는 것인데 결국 4,200만 원당 한 주를 더 받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IPO가 줄줄이 좀 철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또 흥행하는 기업이 있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인지 짚어드려야죠. 네, 가온칩스는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팹리스 반도체의 설계만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고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의 생산 을 담당하는 곳이 있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팹리스 업체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한다면 이 설계도를 파운드리 업체 생산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해서 팹리스 고객사에 공급하는 사업까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매출액이 322억 원 정도
정도 연간 기준으로 작년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 이상 성장을 이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한 2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19% 정도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준이고요. 현재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팽창하는 것과 함께 같이 속도를 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온칩스 분야별 매출 비중을 보면 이 차량용 반도체가 한 60% 정도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쪽이 15% 이외에 보안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IoT 쪽인데 아무래도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고부가 가치의 그런 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속도를 내서 탄력을 받아내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팸리스 고객사에서 파운드리 공제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개발해서 이제 칩을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기업이 결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번 흥행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투자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까? 네, 기술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좀 투자 포인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DSP,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 중에 최다 팹리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삼성 파운드리 팹리스의 87%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특징적입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나 SK텔레콤의 사피온, LX세미콘, 하나테크인까지 좀 국내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동종 분야 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엔드 공정 양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래프로 좀 살펴보셨는데 이제 오른쪽 부분 보시면 이 타 경쟁 업체들이나 국내 업체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보시면 IP 하드닝이나 PSI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한 영역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가온칩스가 모두 가능하고 또 대만 업체, 좀 1위 업체 같은 경우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이엔드 공정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의 매출 비중을 보면 2019년부터 2년간 39%에서 60%까지 매출 비중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나 이 AI 이런 고성장 산업의 높은 매출 비중에 따라서 좀 앞으로도 수익성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고요. 하지만 이제 리스크 요인도 같이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 2021년 말 기준에 상위 3개 업체의 매출 비중이 한 81% 정도 좀 쏠려 있다라는 점이 꼽힙니다. 물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경쟁이 심화된다면 고객이 이탈할 수도 있고 또 고객사의 양산 결정이 지연이 된다면 아무래도 가온칩스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처 다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하이엔드 쪽으로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은 있으나 한편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이런 포인트도 좀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에 일정이 중요합니다. 상장부터 좀 짚어드릴까요? 네, 이렇게 IPO 절차를 좀 순조로이 맞춰서 코스닥 20일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상장 후에 주가 전망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동종 경쟁 업체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3년 내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3개월이라든지 1년 새 움직임은 좀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증권가에서 관련해서 이 DSP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가오칩스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대만 2개 업체를 비교 업체로 선정을 해서 좀 PR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당일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28% 정도로 많지는 않은 수준이긴 한데요. 이 공모주 외에도 차익 실현이 가능한 소액 주주 물량 같은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